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하은우 군포시장이 오늘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김현주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민선 8기 제16대 하은우 군포시장이 1일 군포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취임식은 주민화합과 소통 차원에서 진행됐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하은우 시장은 군포시정의 3대 키워드로 참여와 소통, 변화를 제시하고 낡은 것과의 결별, 변화의 동력 조성, 군포의 자부심 지원, 군포의 꿈 만들기, 성숙한 문화예술 도시 조성을 시정의 5대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은우 시장은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확신이 필요하다며 1층으로 이동한 시장실을 시민들의 공간으로 조성한 만큼 언제든 찾아와서 함께 해법을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김현주입니다.